이게 있는지도 몰랐지? 아닌데 답장 썼는데 여기다가. 왜? 어? 답장 썼는데 여기다가. 왜? 어? 어? 너가 답장 썼어? 아, 제 사랑해가 얘가 쓴 거였어. 아, 자기가 해놓고 그걸 몰랐나 봐. 왜냐면은 급해서 확인하긴 그렇고 빨리 펜 갖고 와서 답장만 쓰고 나갔죠. 아, 바로. 아, 어쩐지 제가 앞에 계속 걔 사랑해는 제가 썼어요 이렇게 말했죠. 아, 그럼 그렇지. 아, 몰랐네. 아, 좀 돈 티라도 내지. 별로 꺼서 이건 나세. 이건 로즈데이 선물이었네. 무슨 날인가요? 로즈데이였어 어제. 그래서 오는 길에 너 생각나서 샀어. 근데 하필 이렇게 방송 찍게 돼서 참 잘 됐다 그치? 아, 못 버티겠다. 아니 사실 집에 오기가 싫더라고. 왜요 왜요? 아니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운 것보다도 이런 자리에 이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닐까. 그리고 또 리액션 나빠가지고 우리 각오를 안 되면 또 혼나실 거 아니야. 이렇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? 네,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었어? 오히려 좀 반대니까 만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좀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해요. 본인이 이제 그렇게, 네. 그런 표현이 네. 좀 부족하다 보니까. 네. 네. 그 처음에 표현을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서운해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1년인가 한 버티니까 점점 잘하더라고요. 남편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어서. 이것도 표현이 많이 늘은 거예요? 이렇게 개사랑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? 네, 저 때문에 많이 늘은 얘기 자체를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옛날에 남편한테 제가 옛날에 사랑해라고 먼저 고백을 했어요. 처음으로. 근데 사실 그건 되게 막 이렇게 입이 쉽게 안 떨어지는 말이잖아요. 그렇죠. 엄청나게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막 스스로 혼자 막 떨다가 나 너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나는 아직 아니라고. 진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.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더니 나는 아직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, 그냥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남편은 사랑의 기준이 가족 같은 느낌? 오래 지내고 오래 옆에 있어서 이제 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. 그렇지. 나는 그거는 남편 편이에요. 그러니까 나도 젊었을 때도 지금까지 그 몇십 년 살아도 와이프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나도 뭐 요 정도야. 그러니까 사랑해서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너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. 저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거의 매일 사랑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아직 진짜 안 사랑해서 한 거예요. 기준에 아직 덜 돼서. 이거 오래 가고 난 다음에 싸우는 거 아니야? 아니, 많이 얘기해가지고. 아니, 그래도 어디 가면 자꾸 이 소리 해가지고 그만 좋겠는데. 아니, 너무 응어리가 근데 남아있어. 그런 게 여자들이 있다. 그러니까 맞아. 아, 진짜 이런 오랜만에 남의 집 이런 신혼 집 들어오면 이 향기가 막 나는 거. 향기요? 저 디퓨저. 아, 곧 연락 받으실 거예요. 나는 분명히 나는 관심 받는 거는 일단 성공하셨고요. 네, 나는.